자, 이제 두 번째 파일입니다. 두 번째 파일에서는요, 우리가 의문부사 네 가지 있죠? When, where, why, how 중에서 특별한 how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How는 when, where, why보다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설명하고 갑시다. 네, 제가 이렇게 한글을 쭉 세 개를 적어놨는데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솔직히 별로 잘 못해. 그런데도 이 정도는 좀 구분한다고. 그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겨레 신문에 미주 지사에서 잠깐 1년간 기자를 하면서 국어를 이렇게 뭐 한글 신문이니까 이제 한글로 이제 기사를 쓰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저 국장님이나 선배님들이 기사를 좀 잘 쓴다고 신종 깔때기 기사를 좀 잘 쓴다고 뭐 한국에서 한 1, 2년 좀 몇 년 기자 생활 해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완전 그 생초보 때. 그래서 아니 저는 글 쓰는 걸 싫어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기사를 꽤 잘 쓴대요. 그래서 난 천재인가? 난 역시 선택받은 자인가? 막 이런, 그죠? 생각을 잠깐 했었어.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그 기사를 작성할 때 잘 쓴다는 인상을 줬던 게 뭐냐면 되게 꼼꼼한 거야. 여러분이 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꼼꼼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꼼꼼하신 분이 또 따로 있지만, 그죠? 각하께서 따로 계시지만, 저도 좀 꼼꼼한가 봐. 그러니까 이런 한글에서 있잖아. 이런 차이점들을 잘 발견해내. 그러니까 기사를 좀 정확하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아무래도 영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도움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자체가 되게 좋은 언어고요. 굉장히 뭔가 이 표현력이 좋고 아주 그 어떤 소통에 유리한 그런 언어이긴 하지만 조금 정확도라든지 논리력은 영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약간 해봐요. 뭐 국어 가르치시는 분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느낌에는 그렇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신점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는 거 정확하게 대충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서로 그냥 대충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말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달이 좀 덜 된 것 같아. 그죠? 미국 애들은 I love you 세 단어를 다 말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말은 어때요? 누가 난 널 사랑해 이렇게 다 얘기해. 그냥 사랑해 그래도 다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 누가 누굴 사랑한다는 거야? 알지 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따지지 않아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습관화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뭐 서설이 좀 길었고 저 1, 2, 3번 세 문장을 한번 봅시다. 차이점 한번 보세요. 이거 구분하고 여러분이 느낌을 가져야 정확하게 how에 대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걔가 지식이 많아야 뽑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죠? 됐죠? 자,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됐죠? 2번 문장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됐죠? 뭐가 달라졌어? 여기는 많은, 여기는 많이. 이거 봐, 한 끝만 바뀌었잖아, 이거. 그지? 한 끝 차이에요. 오케이?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어떻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 여기는 또 보니까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뀌었네, 그죠? 그 다음에 많이가 아니라 여기는 또 많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세 가지 문장으로 제가 써봤는데 왜 이 세 가지 문장을 썼느냐면 how라는 말은 일단 여러분 얼마나라는 뜻도 있지만 어떻게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장을 다 써놓은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1번하고 2번은 뜻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의도하는 바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아? 달라? 이거 봐, 이러니까 한글도 이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냐고. 같아 달라? 완전 고민하는 거 봐. 뭐라고?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이 말하고 이 말하고가 다른 말이야? 같지. 같잖아. 이 말이나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걔가 지식이 많으면 좋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대신에 뭐가 잠깐 차이가 나느냐면 말 자체는 다르지. 그러나 의미는 똑같은 거죠. 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걔가 아는 게 얼만지가 중요하다 이거잖아. 이거하고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3번은 어때요? 그가 어떻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거는 궁금한 게 다른 거지. 느껴지시나요? 요건 어떤 시츄에이션인 것 같아? 어떻게 걔가 그렇게 많이 배웠지? 이런 거 아니야. 도대체 방법이 뭐야? 비법이 뭐야?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1, 2번은 뭐 사실상 말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문장이고요. 3번은 다르다 이런 얘기야. 자, 요걸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로 쓸 때 이 내용을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써다. 그래놓고 이게 똑같은 건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영어로 설명을 해도 구분을 못해. 왜? 한글에서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면 영어에서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됐죠? 자, 이걸 영어로 지금 제가 지금부터 바꿔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 나눠야 되겠지? 이젠 지겹죠, 그죠? 이런 말도,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시작은 어떻게 가요? It is, 그죠? It is important. 그래서 제가 갈 거예요. 이것이 important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주어가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랬거든. 자, 여기에서 이거를 다 쓸 때도 뭐예요? 한마디로 가야 되잖아.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건 아닌 거 확실하셔야 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갖고 있어, 걔는.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얼마나 많은 지식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야. 얼마나 많은 지식, 연결 다 되죠? 그래서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얼마나 많은은 뭐예요? much라 그러죠, 그죠? 양이니까. 지식은 양으로, 그지? 그 다음에 지식은 뭐야? knowledge. 그래서 요게 세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많은 지식을 하나의 덩어리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목적어 왜 먼저 나왔죠? 주어 동사가 그가 가지고 있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얘가 더 중요하니까 걔가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식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how much knowledge가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걔가 갖고 있는지 주어 동사 있으니까 he has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 문장 영어에도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t is important how much knowledge he has. 이렇게 간다. How는 뜻이 뭐야? 얼마나. 됐죠? Much는 뭐예요? 많은. 형용사. 어떤 지식. 이렇게 가요. 얼마나 많은 지식. 됐죠? 네, 여기서 한 문장이 나왔고요. 2번 봅시다. 2번이요. 얘랑 얘랑 지금 한글이 살짝 달라졌듯이 영어로도 똑같아요. 분명히 여기다 쓸 내용은요. 요거랑은 영어상으로 조금 다를 거라고. 그러나 의미는 똑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것도 그가 얼마나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눠야 되겠네.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지금 제가 요거 얘기해 드리는 건요. 우주에서 나만 얘기하는 거야. 진짜야.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 강사 선생님들이 요거 보시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요거 가르쳐 주시라고. 대한민국에서 가르쳐지 않는 거니까. 자, 뭐가 중요한지 하냐 이걸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놨어요. 자,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지식이야? 이건 좀 이상하지. 왜? 얼마나 많이가 지식을 직접 꾸며주진 않거든. 뭐가 한마디로 뭐가 중요한 거야?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잘라서 how much가 오게 돼요.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해. 위에 건 뭐가 중요했던 거야? 얼마나 많은 지식인지가 중요했던 거고. 됐나요? 그래서 how much가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이제? 얼마나 많이 누가 어쨌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는 he has가 오게 돼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지. 그래서 knowledge가 이 뒤에 오게 된다고. 자, 요거 조금 이해되시나요? 어려워요. 기억하셔야 돼, 이거. 자, 위에 거는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나 많은 지식인지가, 지식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였고 요거는 뭐야? 얼마나 많이 그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인지, 그죠?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느끼시길 바라요. 정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요거는 뭐야? 지식의 양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얼마나 많이인지, 얼마나 많이 그가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그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간다. 자, 이것도 영어로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가 두 개가 조금 어순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말처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정리되셨나요? 아예 외워두시라고 이런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봅시다. 그가 어떻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것도요. 어떻게 가면 되겠어? It is important.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이때 봤더니 이제는 어떻게 많은 지식이야? 이건 더 자를 수 있겠죠? 어떻게 많은이야? 더 자를 수 있다고. 이거는 한마디로 뭐야?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걔가 도대체 뭐 학교를 다녀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된 거야? 도대체 방법이 뭐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야? 그게 how라고 어떻게인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와 많은이랑은 연결이 안 돼 있어. 많은은 지식이랑 연결이 돼 있지. 느껴지시나요? 네, 자, 그래서 how가 독립적으로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했어? 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e has 뭘 갖고 있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그가 많은 지식 갖고 있어.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알게 됐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he has 다음에 much knowledge가 온다. 되셨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영어로 다 써놨느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요. 의문 부사절 간접 의문 그러면 의문사 뒤에 뭐가 온다고 배웠어? 주어 동사 온다 그랬잖아.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온 건 뭐예요? 몇 번? 3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식회사라도 이 두 문장은 날아가는 거야. 실제로 그런데 이 뜻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써야 돼, 이걸 써야 돼? 이걸 써야 돼. 근데 이걸 쓰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공식화해서 알아두는 거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여기서 발견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장이 영어에도 다 있다고. 오케이? 때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이 문장은 이렇게 전환하면 이 문장으로 바뀌어요.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똑같아? 바꿨는데. 이해되세요? 나 널 사랑해하고 넌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어 하고 어떻게 똑같아? 말이 다른데 차이는 있죠. 그 차이들을 요 세 가지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뉘앙스의 차이이기도 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의미가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든지 그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보니까 how를 한마디로 잡을 거냐, how much를 한마디로 잡을 거냐, how much knowledge를 한마디로 잡을 거냐 이거에 의해서 나눠진다. 구분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는 거의 1대1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말 세 개를 구분 못하면 이 세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 실제로 영어를 못해가지고 가만히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국어 실력이 엉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다 조사해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딱 기억해 두시고 이후에 문제 풀 때요 적용시켜 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